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늘 소곱창 전골 후원을 받았어요. 국민 낙곱새 아시죠? 국민 낙곱새에서 소곱창 전골 받았는데 요 쇼츠 찍기 전에 그 구성품하고 그다음 이런 거랑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중짜인지 대짜인지는 뭔가 중짜겠죠? 이렇게 국민 낙곱새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요 설명서도 다 있고 여기 이렇게 보여야 되나? 설명서도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서도 다 이렇게 다 있고요. 뭐 뭐야? 대곱창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한 뭐지? 우상격 그냥 소곱창이라고 했을까나 한우가 아니라 저기 수입인이겠죠. 예. 그다음에 사골 육수 베이스에 명품 비법 소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이거 육수 이렇게 되어 있고 우상격 이렇게 들어가네. 우상겹 두 팩이나 주셨어요. 협찬이라서 후원이라서 이렇게 두팩 주셨는지는 모르겠고 사리면 들어가 있고요. 포도 드링크 이것도 주는 건가? 특별히 저만 준 건가? 그다음에 뭐 고춧가루, 단무지 이게 무슨 들깨가루인가? 이런 거 이렇게 있고요. 구성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찍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곱창이니까 참소스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해봅시다. 이게 잘 끓여지려나 모르겠네. 그대로 끓여야 된단 말, 그대로. 그대로 끓여야지 딱 되는데. 그래야지 살죠, 이게. 여기서 봐도 될까, 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워야 되는데. 데워야지 대박인데, 이게. 넣으면 되나?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동영상 찍고 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실시간으로 방송하면은 더 산만해지니까는 일단은 끓여봅시다. 이따가 끓여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붙이고 하면 되겠구나. 보이려나? 좀 그런가? 나중에 이렇게 잘 보이게 이쪽에다 하면 혹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붙여놓읍시다. 첫 번째 후원 받은 거서 그러니까 시청자 개인이 아니라 이 업체에서 후원을 받은 거죠. 대신 뭐 돈을 뭐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음식 제공만 받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할때 편집해야 되겠다. 아, 그리고 요 국민 낙곱새 이거 했는데 이거 잘한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확인해. 이거 그 뭐지 프린트 해가지고 할수 있거든요. 그 뭐지 스티커 식으로 된거 있어. 여기 이렇게 A4 용지 그딱 크기에 맞춰서 뭐 명함 크기도 있고 그거보다 더큰 크기도 있고 내가 예전에 사무직 해봐서 아는데 그거 갖다가 저거 뭐지 한글 저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갬샹 있지 않습니까? 아 뭔가 갬샹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뭐 종이가 안 됐네. 아, 뒤쪽을 안 돼. 저쪽을 치워야 되겠다. 아, 종이가 너무 뾰로롱이랑 뭐 이렇게 종이가 안 돼가지고 산만한 엄청. 아휴, 열심히 해야지. 진짜 내 진짜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끓고 있나 보다. 국물만 끓으면 돼, 국물만. 국물만 끓으면은. 아, 요것도 세팅 해놔야 되겠다. 어디다가 볼려나 이렇게. 근데 요거는 왜 주신 거지? 덜어 먹으라고 준 건가? 집게가루, 집게가루 맞고요. 고춧가루 좀 자기 성향에 맞게 먹으라고 하는 거 같네요. 다음에 참소스. 사진 찍어놔야 되나? 뭐 사진 찍고 저거 할 필요 없죠 뭐. 고춧가루 쏟았다. 다시 말씀드려야겠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 낙곱새에서 후원 받았습니다. 예. 후원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저 소곱창 전골, 소곱창 전골, 그다음 우삼겹 이렇게 두팩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이게 기본 구성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다음에 들깨가루, 고춧가루 있고, 그다음에 사리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주셨네. 요거 주셨고. 그 다음에 고기 같은 거 여기다 참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구성은 되어 있고요. 단무지도 있네, 단무지. 단무지도 있고. 이런 식의 구성인데 나는 이게 두 팩이 이게 네개 대짜라서 그런가, 중짜라서 그런가. 그건 나중에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보시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약간은 배달해서 먹는 거는 모르겠고, 가서 먹는 거는 소곱창 전골 중짜가 29,000원이고, 대짜가 37,0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또 지역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이거 나중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물 끓으면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만 끓으면 돼, 국물만. 국자가 잘 안 보이네. 국자가. 국자 좀잘 보이게 재정비 좀 하겠습니다. 국자가 알겠습니다. 국자가 좀 밀렸네. 국자 이제 좀잘 보이는구나. 이런 거 거품은 좀 걷어낼까요? 아, 잘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소추 15초짜리 하나 찍고, 잘 끓고 끓을 때 해야 돼, 끓을 때. 끓일 때 해가지고 넘친다 넘쳐 넘친다 여기서 해야 돼 여기서 넘치네요 해보겠습니다. 잘 나오나? 세팅 좀 하고. 아, 그냥 이거는 여기다 놔둬야 되겠다. 붙일 수도 없고. 방송 과정이 되게 지루하죠? 예. 네. 도전해 봅시다. 아, 많이 긴장되네요. 저 키워놓고 15초에 승부.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빨로 해주시고요. 오늘 초코 국민 낙곱새 소곱창 전골 배달합니다. 아, 국물이 진거 매콤 어클 소곱. 국민 낙곱새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후원 협찬 감사합니다. 예, 한번 맛보겠습니다. 와, 국물이 진고 진국 매콤 매콤한 소곱창 전골. 와, 오늘 저녁 때 꼭 배달해 드세요. 소곱창도 튼실하게 여기. 와,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유 마치고 실시간에서 좀 뵙겠습니다. 정신이 없네. 감사합니다.